안녕하세요, 혜동이님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언박싱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튜브템 먼저 보여드릴게요. 튜브템은 튜브 형식의 엠보 젤이에요. 컬러는 7가지이고 테림쌤과 콜라보로 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저도 이 제품을 테림쌤 라방에서 먼저 봤는데요. 이게 흘러내림도 없고 오동통하게 만들어도 발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했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상은 새벽 글리터인데요. 진한 블랙이랑 진한 그레이 컬러의 반사 글리터예요. 그래서 이름도 새벽 1시랑 새벽 4시 글리터입니다. 마지막 제품은 무드 파우더인데요. 클리어 젤에 믹싱하면 화이트 무드 젤이 만들어지고 무드 파우더의 양을 많이 넣어 꾸덕하게 만들면 엠보 젤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들어온 이 신상들로 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옷을 먼저 갈아입고 올게요. 그리고 바나나 핀. 이거는 머리 찝을 때 좋아요. 오, 이렇게 생겼어요. 그 옛날에 막 초콜릿 만들 때 쓰는 그런 데코펜처럼 생겼습니다. 쭉 짜면 이렇게 얇게 나와요. 아, 귀여워.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솔직히 지금 무슨 아트를 만들지 생각은 잘 안 났는데 일단 하나씩 또 끄적끄적 해볼게요. 일단 크리스마스 아트를 하기 전에 베이스 컬러를 먼저 발라둘게요. 오늘의 베이스 컬러는 버니 래빗이에요. 두 가지 컬러 바르고 큐어할게요. 또 튜드템의 자랑인 이 갈색 컬러가 또 있거든요. 이게 곰돌이에도 되게 예쁘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걸로 쿠키를 만들어 볼게요. 일단 요런 색깔 차이가 있거든요. 짜크맣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쿠키 손을 만들어 줄 때도 일단 양 끝에 먼저 동그랗게 짜준 다음에 땡겨와서 팔을 만들어 줄게요. 와우. 지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살짝 망한 것 같아요. 그죠? 모양을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계란 후라이 만들려고 이렇게 베이스 깔아줬어요. 그 다음 튜드템 노란 색깔이에요. 저는 기분 좋게 쌍란으로 갈 겁니다. 벌써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하다가 삐져나갔어요, 다시. 지금 손님 오시기 전에 아트 만드는 거에서 마음이 급해요. 이렇게 알 하나 올려줬고요. 큐어 한 다음에 그다음 두 번째 거 올릴게요. 두 번째 알도 완성.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한 시간이 진짜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이 상태로 일단 멈추고 일부터 먼저 하고 올게요. 일단 이런 아트들은 제가 조금 빠른 시일 내에 틈틈이 완성해서 완성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드디어 오전이 끝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오셨던 고객님이 이렇게 마카롱 선물로 주셨어요. 이거는 초코우유 마카롱, 딸기우유 마카롱, 플레인 요거트 마카롱이에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일단 이거 잠시 두고 자리부터 치울게요. 그리고 요새 저의 서브 핸드폰 하나 더 갖고 왔어요. 후레쉬로 사용하려고 이렇게 후레쉬 켜놓고 이제 저거 별빛 렌즈 찍을 때 좋을 것 같아서 안 쓴 핸드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제 청소를 해보겠습니다.
오면서 치즈가 다 굳었나 봐요. 요거 풀컬러 발랐는데 이뻤어요. 예전에 제가 했던 에그네일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완성돼서 너무 예쁘게 마음에 들게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리본에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리본으로 만든 아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일단은 하나 짜잔 요렇게 해요. 요 핸드폰에 있는 사진은 제 손에 한 디자인인데 요거 샘플로 빼놔야지 했는데 오늘 제가 병원을 가는 바람에 못 빼놔가지고 사진으로 대체할게요. 요렇게 투톤 그라데이션 한 다음에 엄지랑 세 번째에는 V컷 하트스톤을 붙여줬고요. 네 번째에는 리본 파츠 작은 사이즈 두 개 연달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디자인들이 이제 튜브로 만들어진 건데 요렇게 리본을 활용해서 만든 디자인이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펄스 젤에서 라인 젤이 새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리본을 엠보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얘네들이 미경화가 남지 않는 제품이어서 라인만 그려주고 이렇게 완성하면 끝입니다. 너무 예쁘죠? 요것도 한 번에 그린 리본이 아닌 이제 여러 겹이 겹친? 그래서 한 두 줄 정도 겹쳐지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것도 포인트로 하나 하고 나머지 단색 발라도 이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빼봤습니다. 카메라 끄기 전에 꼬마 마녀의 마법 시럽을 이제 리본을 포인트로 두고 나머지 이렇게 바르는 걸로 해가지고 올려봤는데 딱 이 느낌이에요. 심플하면서 포인트 되는 그런 리본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쁠 것 같습니다. 짜잔. 그래서 이렇게 리본으로 만든 디자인 끝. 다음은 언박싱이에요. 드디어 왔습니다. 품절되어 있어서 너무 심장 졸이면서 있었거든요. 고객님들 해드려야 되는데 이달의 아트도 다 요 신상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진짜 가슴 졸이면서 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일단은 리본 빠질 수 없죠. 방금 보여드렸던 리본입니다. 요거는 엠보 라인 파츠 리본 작은 사이즈이고요. 이것도 이달의 아트에 들어가는 엠보 라인 파츠 하트랑 다이아몬드랑 별을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요것도 이달의 아트에 들어가는 파츠인데 사이즈가 진짜 작고 퀄리티가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냥 아트 위에 하나씩 포인트로만 붙여도 정말 조미료 역할 톡톡히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잘 쓰는 디자인들 제가 추려서 주문을 했어요. 짜잔. 그리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파츠 젤이랑 커버 젤이에요. 웬일이야. 여러분 저 리본 보자마자 리본부터 보였어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살짝 엠보 질감이거든요. 이렇게 모양 다양하고 컬러도 세 종류예요. 리본 찾았다. 이런 리본 모양 있고요. 하트, 별, 그 다음에 라인, 그 다음에 빈 모양도 있고 아트도 있고 영어도 있네요. 되게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스티커. 메이크 앤 스티커는 정말 믿고 쓰는 퀄리티여서 색상 되게 예뻐요. 레인보우 은색 느낌의 이런. 그리고 그 다음 스티커는 앤틱 로얄 느낌이 나는 스티커예요. 이름은 오리엔탈 플라워 스티커이고요. 컬러는 총 3가지예요. 두 번째 택배는 반디예요.
반디에서 온 택배는 유지력과 사용감을 갖춘 프리미엄 젤 시스템인 바이오 레진 베이스 젤 탑젤이에요. 바이오 레진은 반디만의 새로운 시그니처 라인으로 네일 손상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력한 유지력이 장점이에요. 베이스 젤과 탑 젤은 각각 두 가지 종류가 있어서 손톱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바이오 레진 베이스 젤이고요. 베이스 젤답게 브러쉬가 짧은 편이에요. 이 두 제품은 바이오 레진 탑 젤인데요. 조금 더 연한 색깔이 와이프 탑 젤이고 진한 색깔이 논 와이프 탑 젤이에요. 탑젤은 다이아 광택과 내구성 뿐만 아니라 히팅이 거의 없는 장점이 있어요. 오랜만에 찍어보는 출근룩이에요. 오늘은 퇴근하고 이따가 결혼식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 원피스를 입어줬어요. 딱 격식 차리기 좋은 이런 트위드 원피스예요. 네, 어제 살짝 입어봤는데 일할 때 좀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셔츠 원피스 하나 챙겼어요. 이따가 환복하고 일하고 다시 환복하고 그렇게 갈 생각이에요. 이런 모습이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좀 낯설네요. 일단은 너무 추워서 반 스타킹까지 신어줬고요. 여기다 신발만 골라서 출근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오래된 상가인데 아직 9시 반이 안 돼서 문에 불이 안 켜졌어요. 그래서 열었습니다. 일하기 전 할 일이 많아서 후다닥 한복을 하고 왔습니다. 이전 옷도 까맣고 지금 옷도 까매서 전부 다 어둡게 나오네요. 약발이 또 떨어졌는지 귀가 좀 더 멍멍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일하기 전에 후다닥 이거 넣고 안경이랑 고글.
그래도 열일의 흔적이에요. 제가 하고 아트 하는데 한 2시간 30분 정도 걸렸어요. 그리고 오전에 다른 손님이 짜잔 순간 이동했어요. 다른 손님이 빼빼로데이라고 빼빼로 주고 가셨거든요. 예. 너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귀여워. 이렇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바비의 한 박스에 올라가는 거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요? 맛있는 살도 있어, 여기.